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주민자치. 바람직한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2013년부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수의 주민이 생활 밀착형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난 2004년에 도입돼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지역 정책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제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네, 안희성 아나운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이렇게 반갑죠. 그렇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진행하는 그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날이 방송이 또 반가운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나라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원숙 부산 진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찬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찬동입니다. 네, 오세범 서울 사당 이동 주민자치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참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서운숙 구청장께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부산 진구는 20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개의 동이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1년에 거친 준비기간을 거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신데 그렇죠. 주민들이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격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우리 주민자치가 걸음마 단계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교육과 또 이 회의와 모임과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사이에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가 마을의 정말 주인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열기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 부산 진구는 2022년에는 6개 동이 다시 주민자치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끌어오르는 열망들을 조금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오세범 동작구 사당 이동 주민자치회장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떠십니까? 실제로 활동을 해보시면. 저희 서울 동작구에는 15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사당 이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이 3년 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동작구 그 15개 동, 이제 10개 동도 다 바뀌면서 이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이질 못하고 비대면 활동을 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기대와 열기가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범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예. 네. 그것은 약간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민자치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뛰죠.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그 읍면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관을 위수탁한다든가 또는 뭐 주민 뭐
자치 발전을 위한 거 이런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름에 그 비해서 너무 할 일이 없구나.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해서 아주 그 심한 경우는 이거는 주민 자체 그 탈을 쓴 주민 가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어떻게 그 뽑지 않은 선출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을을 대표하느냐 뭐 이 문제가 있고 예. 우선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동거가 아 이게 주민자 어떤 그 마을의 일이라든가 이런 행정 이런 거는 좀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좀 소위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전에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선...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금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범위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네. 교수님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한 3주에 걸쳐서 인천에서 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직접 관여하는 분들도 불평이 많고 그 이제 아까 우리 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 난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할 일이 없다. 예. 뭐 이런 불만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냐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일할 수 없는 여건 뭐 이런 것도 그 많이 얘기가 됐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예, 예. 근본 원인을 좀 보면 이 지방자치의 핵심은 풀뿌리 자치입니다. 그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인체나 생명체에서 세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기초자치, 풀뿌리자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8년에 지방자치 실시를 이제 그 준비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네. 세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풀뿌리 없는 자치를 한다. 그 세포 없는 생명체다. 이러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노폐물도 이게 저기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 자체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건 할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 주민센터 이거를 관리하는 그거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한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돌아갔어요. 네네. 기대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 이제 8년째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범 실시를 해보니까 아까 그 오 회장님하고 우리 서구청장님은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나 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게 원래 이제 풀뿌리 자치는 이게 그 주민들의 참여하에 그 지방에서 필요한 행정도 직접 수행을 하고 행정 결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례도 이 주민들의 직접 하거나 그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라고 만들어서 시범 실시하고 이거는 명칭만 자치란 말이 들어갔지 실제로 그런 뭐 마을 계획을 구속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실망을 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 뭐 풀뿌리 운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관에서 뭐 이 주도해서 하고 민간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다. 뭐 이래서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이 약간 어중간한 그런 그렇죠. 입장이네요. 이게 명칭하고 기대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역할하고 예.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우리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가 시, 군, 구다 보니까 더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찬동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정확한 의미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이 주민자치와 자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그 자치라고 하면 그 자기 입법과 자기 통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구성원들이 이 자신들에게 관련되어지는 규율, 공통된 규범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자치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이 규범의 근거를 해서 구성원들이 자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세원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 법에 의하여서 규율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의 주민자치는 그러한 입법권이라든지 조세권 또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유 서비스가 있는데 예. 이것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구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 기존에 있어서의 시군구라든지 읍면 동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무와 예산과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적 권한을 받아서 참여하는 구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자치의 외양으로서 주민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세 환급이라든지 심지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참여권까지도 이렇게 부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에 대한 의존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에는 행정과 자치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비도 내고 그렇죠. 그 관리비를 가지고 방범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공통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네네. 그거를 규율하는 것이 정관이다라고 하는 법적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안 갖춘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제도 구상과 설계를 했는데도 비판받는 것은 여전히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엄밀히 말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여이다라고 참여다. 하는 거죠. 네. 행정에 대한 참여에 대한 버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치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 국민 주권, 국민이 정말 주권자로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또 그러한 실천의 장, 교육의 장으로서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주민자치회의 지금까지의 한 10년, 20년 정도의 이런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끊임없이 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참여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논의를 할 때 이게 관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역시 그 행정결정이라든지 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직접 우리 오세범 회장님 같은 경우에서 참여를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한계도 분명히 좀 느끼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좀 길어서 그냥 특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27조부터 29조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27조에 보면 그 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향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회관 복지를 위해서 자문하는 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줄 수 있다. 목적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기능도 그렇고 그 구성에서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 목적에 비해서는 기능이 굉장히 작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그 법적 제도도 지금 불안정하고 권한도 작고 하지만 지금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즉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까 구청장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3년 동안 경험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주민자치회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렇게 숨은 많은 일꾼들이 열정적이고 함께 협동하면서 어떤 마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볼 때는 양복 입기는 아직 작지만 지금 이제 기저귀를 띠고 활동복을 입고 막 활동하는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머물러 너희들은 항상 어린애만 있어라 이런 건 아니죠.
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크듯이 주민자치에도 충분한 그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부산 진구에서도 이런 자치 활동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네, 그 뭐 부산 진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풀뿌리나 주민자치는 사실은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원래는 이 단체 자치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의 필요성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주민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자기의 민원을 얘기하는 민원인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는 민원인인데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보고 지역을 다녀보고 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 문제는 우리가 구청이나 동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 이 단체 자치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민원인으로 만들지 않고 예. 실제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과 시도와 노력들이 저는 결국은 풀뿌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통합형으로 약간 이렇게 이 주민센터와 함께 협력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으로 모색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자치력을 조금 더 높이면서 네네. 권한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겠네요. 그렇죠. 네. 제일 참 재밌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 때, 예. 이 주민들의 발표 태도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민총회에서 지역의 의제를 발표할 때 주민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이게 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연습과 그 과정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이 주신,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그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는 현장의 어떤 이 활발한 움직임들을 저희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이 예.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는 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까 자치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7조에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향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 29조 4항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이렇습니다. 네, 근데 네. 참 이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좀 묘합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게 해라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네, 해야 된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김자동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민자치와 관련하여서 법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도 설계할 때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임의 단체로 두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동장의 정말 자문기구에 불과한 그러한 형태가 되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졌던 거죠. 물론 네.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질 때 정말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라고 하는 시와 군을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너무 효율만 중시하고 민주성은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서 보완적인 것으로서 이런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규정이 법률의 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2013년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때 이 세 가지의 모형을 제시를 했던 거죠. 예. 첫째가 현재하고 있는 협력형이다라고 하는 행정과 자치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통합형은 뭐냐면 주민자치들을 의회를 만드는 것과 같이 선거를 통하여서 주민자치회가 의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동행정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통합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조직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2000년도에 읍면동 사무소를 IMF 때 폐지하자라고 그리고 시군구 중심으로 행정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니까 네. 이거를 주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걸린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자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민조직형이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두 가지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현재 우리의 법제나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여서 중단시켜버렸고 현재하고 있는 협력형만 운영을 하게 되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것도 시범 실시를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이런 모형들을 다 실시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결정의 문제가 있었다. 주민자치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형으로 제안을 오히려 걸어버린 모양새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잠깐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직접 현장에서 보실 때 이 협력형 모델이라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실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올라오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위에서부터 보완하기 위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자면 이 주민센터의 행정의 도움이 아직까지는 저는 더 필요하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이 주민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의 협력과 자세의 변화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행정은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왜 이게 구상이 되었느냐 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 시군 통합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다 네. 보니까 네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풀뿌리 자체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급조해가지고 그럼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자치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건 민간 활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민간 활동에 의한 지역 발전, 지역 공동체 의식 이런 거를 아까 오 회장님은 이게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도한다 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주 이 지역 발전, 지역 공동체 운동, 이게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다. UN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델이 네. 새마을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천지 개벽한 겁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나와서 그 동네 문제를 가지고 그 남녀 구별을 뭐 그냥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마을은 스스로 발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정신계획과 생활 환경 개선 이건 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고 그래서 UN에서도 뭐 제3세계 지역 개발 모델로 이걸 추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왜 이 새마을 운동이 사형을 걸었냐?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관변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민간 활동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 이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이제 법적 지위를 따져보면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네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관제 운동이라는 겁니다. 관에서 만든 운동이고 또 이거 관치 운동이고 관에서 협력 끊어버리면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동 이런 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발전해 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유사한 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미국인데 미국은 이 그 걸린 단체라 그러죠. 걸린 단체 활동, 뭐 걸린 협회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민간인들이 그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회원들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임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네 마을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본도 주민들의 한 20% 정도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1년에 뭐 1,000엔 미만의 회비도 내가지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 그야말로 민간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아까 그 무슨 협력형, 통합형 이런 모델도 이것도 행자부가 그 이 용역을 통해서 조작해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이걸 통해서 자꾸 이제 그 관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네네. 순수한 민간 활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그 이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들 보면 이걸 주민자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활동이다. 민간활동.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교수님 그럼 이걸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의도가 좋고 이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해도 일단 관이 개입을 해서 관치의 형태가 된다면 이건 자치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민간자치라고 볼 수 없다. 아, 민간자치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여기서 자치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라는 의미에서 자치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예. 그게 또 그게 안 되니까 민간단체에다가 계속 이제 자치적인 기능을 강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슨 세금도 사용하게 해주겠다 뭐 자꾸 기대를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민간의 자율성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명 기준 또는 1만 명 기준 요런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치도 안 되고 순수 민간 활동도 안 되고 양자가 다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간 활동을 순수 민간 활동으로 가고 우리가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실제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웠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문제로 지적됐던 게 관의 지나친 개입. 이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또 일본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뭐 유럽에도 굉장히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자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읍면 공간 그 공간에서 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의 필요성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들은 대부분의 마을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마을의 변화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거나 혹은 관의 요구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주민총회의 목적이 마을의 의제를 찾아내고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이 주민총회는 지방자치가 될 때 그때 주민 전체의 참여 하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민간 활동인데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마을 사람 전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총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 왜 그러냐? 그거는 지방 자치를 할 때 그때는 구성원들이 전체 주민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인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원 총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운영되죠. 미국도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막 방송으로 주민총회 날이니까 뭐 참여하세요 네네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는 이
그렇다고 실제로 하려는 일하고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오래 지속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민간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 마을에 그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결정해. 이게 그야말로 지방자치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양자를 결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 사회적 자본은 되지만, 네네. 그게 공적인 자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자를 구별해서 양자를 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한 가지를 죽여놓으면 다른 쪽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런. 네, 김종규를 좀 정리를 하면, 풀뿌리 자치다라고 할 때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치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하게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비도 내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위하여서 임원도 뽑고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깔려 있어야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운영체인 거죠. 이런 네. 운영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쫙 풀뿌리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는 농촌 지역에 아주 공동체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금 한국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 90%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에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자치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한계, 그래서 시대의 변화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공공체 자치와 공동체 자치를 구분하고, 공공체 자치도 잘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들의 자치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 공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미 이 조직이라고 해서 그냥 법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었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생활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서 이런 이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스톱을 내버리면 자기 개인 재산이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단지 지역에도 공동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 처리라든지 방범 문제라든지 어린이 집을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공동 문제에 한정하여서 공공 자치를 하도록, 이렇게 읍면동에 지금 자치가 조금 이렇게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을에 이제 어르신이 있으면 자, 한번 다 모입시다. 그러면 이제 다, 아이고, 어르신, 이러면서 네. 다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자발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당장 제가 살고 있는 곳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누가 오라 그러면 가겠냐는 거죠. 잘 안 가게 되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세범 회장님께도 지금 두 분 교수님, 특히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가 돼야 한다는 게 이제 이기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영리 민간단체는 원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지금도 뭐 각 마을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뭐 체육회, 등산회, 산악회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우리 마을 살리기, 무슨 뭐 생태촌 살리기, 무슨 산 살리기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관의 도움 없이 회비 모여서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을의 또 환경을 개선하고, 이거는 사실 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새마을 운동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김찬둥 교수님께서 농촌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새마을 공동체는 사실 마을의 그 자주, 경제,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무슨 그 마을 살리기 운동 이런 거는 환경이라든가 어쨌든 그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주민 자체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족 참여의식을 고향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읍면동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는 게 딱 돼 있는 겁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단순한 우리 경제조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한 요소라고 하거든요. 보통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정설로 돼 있습니다만, 단체자치는 권력이 중앙에 집권된 걸 분산시켜서 나누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지방자치에서 많이 지금 분권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단체 자체 주인은 누구냐? 단체장이나 의원이냐? 그게 아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게 지방자치의 핵심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환경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선행활동이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서 주인이 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주인이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통일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그 단순한 어떤 그 자발적인 단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 맞아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아예 이걸 그냥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물론 그렇게 선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민자치가 사실 지금 이제 실시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네, 시범 실시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 경험해보고 부딪혀가면서 물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외국 사례도 많이 연구해 주셨고 또 우리 역사적인 연구도 있지만 그 연구와 외국과도 다른 우리 새로운 주민자치 해보는 거고 이 안에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기저귀 뛰고 어린애가 됐으니까 이걸 좀 지켜봐달라. 여기 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막 지적하면 네. 애를 빨리 키운다고 막 느린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좀 지켜봐 네. 주십사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 이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아까 그 저 새마을 운동하고 저 주민자치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랬는데요. 아, 이건 마을 발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민간 활동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그 주민자치 저 새마을 운동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았던 게 자꾸 이제 동원되고 네네네. 이런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네. 지금 주민자치에도 똑같은 관변단체, 관제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 관변단체, 관제단체라는 이 용어가 주는 약간의 네. 거부감 때문에 더 조금 회장님께서는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그 주민자치 회원이 30명, 뭐 50명 이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임원을 뽑고 그다음에 기구도 구성하고 사업도 거기서 결정하고 그래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저는 이거를 그런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관에서 개입은 삼가해야 된다. 다른 나라의 주민 그 활동하는 거 보면요.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근린협회 여보면 그런 수많은 단체들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무슨 대립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포괄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 민간단체 활동으로 이제 가야 그게 그 전체 주민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30명, 50명을 뽑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그건 잘못하면 그 일본 지방자치부 보면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그 260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단체를 공공단체 기타 조직의 일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뭐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한다고 해서 그걸 단체의 기관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 활동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게 그 원래 그 의도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공적인 자치, 이거를 행안부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야 풀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인체의 있어서 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자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에도 지금 흔들리게 되는 게 풀뿌리에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김찬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조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서울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 시군구들의 사례들을 보면 자치에 대한 굉장히 이 제도적인 복합들이 되어져서 굉장히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전이 되어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총회를 통하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만 자치의 본질에 접근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자치분권 2.0 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주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어떻게 이 지역과 나라를 만들어갈 거냐에 있어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과 거기에 대한 자기 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죠. 국가에 있어서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그 시도나 시군구까지도 다 정당의 공천권 때문에 수직화되어져서 민주성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주민주권의 공간으로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대학 같은 데를 보면 동아리 활동은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자치기구라고 해서 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사회과학대학 자치회라든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치기구와 또 대의기구, 대학 전체에 또 이런 대의기구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대학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결국 주민자치도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되어질 때 한국의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면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 농촌 지역은 이게 자치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한국도 50년대에 이미 읍면 의회를 구성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좀 한번 지금은 우리가 한국 국민의 수준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도시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조금 달리한 그런 주민자치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각 단과대의 학생회가 있고 총학생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 나오기 네. 전에. 네. 자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서운숙 구청장님 얘기까지 들으면 어떤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싶으시고 또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좋습니다. 그 저희 시범동에서 첫 번째 총회를 하는 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전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의제를 주민들에게 이제 투표로서 의향을 물어야 되는 주민투표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가, 정말 이 몇백 명 못 오실 거야? 라고 네. 했는데, 1,500명이 오셨어요. 와. 네. 와. 그 숫자가 작으면 작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주민과 함께 그 결과를 검증받고 또 이후에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을 인정받기 받은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 들어있는 이 정성적인 면들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또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추동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정말 좀 자치로 나가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네. 동시에 또 행정의 자치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주민이 자치를 더 강하게 진행했을 때 행정의 자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만 제도를 중심으로 보는데 마을을 중심으로 보면 마을 안에는 마을과 주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의 주인은 주민들이에요. 이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또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제도적인 장치들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변하고 있는 이 주민들의 높아지고 있는 자치력이나 또 더 자치력을 더 높이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이 고민이 앞으로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자치대학, 주민자치대학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더 높이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산진구도 말 그대로의 주민자치를 이뤄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의제가 보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네. 제가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법적 지위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그 자발적 민간 활동인데 지금 너무 관치가 많이 개입돼 있다. 많이 개입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건 민간 활동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야말로 그 행정에 관한 거, 지방 입법에 관한 그 읍면 단위에서의 그거는 공적 자치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그 자발적인 참여 활동, 그 공동체 활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없는 동 단위에서 실시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안 되느냐. 주민들이 자기가 참여해서 제안하고 실제로 활동한 게 내 피부로 와 닿질 않는 거예요. 내 생활하고 관계가 직접 맺어진 매일 생활하는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려면 매일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체험하게 되는 그런 지역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가야 이게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더 작은 세포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골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네. 네. 자, 정말 이게 뭐 당장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 얘기한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은 다른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직접 지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 2부에서요 새로운 참석자들과 함께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지역 살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희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우명동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명동입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기 교수입니다. 자, 그리고 카를로스 고리토 브라질 대사관 교육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고리토. 네. 반갑습니다. 아니, 카를로스 씨는 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뵀었고 네, 또 네. 오랜만에 또 뵙는데 아,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많이 추웠어요. 브라질보다는 한국이 좀 훨씬 추워요. 아, 그래요? 적응이 되셨어요? 어떠세요? 이제는 좀 살만해요. 네. 네.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해서 브라질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부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일단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기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지방정부 예산 편성 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의 규정인데 그러면 예산 편성 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산을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편성을 하거나 집행하는 과정 또는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100억짜리 도시공원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네. 예산서상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예산서상의 100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변하냐면 우리 동네에 갑자기 도시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돈이 공원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으로 이게 뭐 이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이 또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이런 사업을 적기에 정말 2월에 필요하면 2월, 3월부터 시작을 하는지 네.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하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또 집행이 됐는지 이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예산이 주민의 선호에 맞고 주민의 요구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민 참여 예산에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도 주민이 결정하고 감시도 주민이 직접 하고 결국 그게 또 내가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내 세금이 어떻게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예, 예. 신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그 지방재정, 또 지방재정 예산이라는 건 또 기본적으로 기업 예산과는 철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수익성을 창출하고 예.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수립되고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특수성이 생기는데요. 그런 특수성과 연결을 해볼 때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는 교수님 왜 필요한 걸까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의 민주주의 이런 그 민주주의 속에서는 우리가 단체장도 뽑고 의원도 뽑아서 우리들의 생활에 어울리게 살림살이를 꾸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그 이 집행부나 그리고 예산을 심의결하는 의회나 모든 일이 우리가 맡겨놓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그 공간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은 사람들이 이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 당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이해와는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 주민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이 살림살이 전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맡겨는 뒀지만은 우리가 이 그 구석구석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잘하고 있는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해서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가 좀 더 이렇게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맡겨둔 거지 이거를 그냥 쓰라고 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세금인데.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정상수 소장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살림, 그러니까 지역 살림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95년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더 주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해보고 싶다,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 뭐 브라질 쪽에서도 네. 90년대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되는 걸 보고 오. 시민단체들이 막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최초로 광주 북구에서 먼저 이 시범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중앙정부에서 보고 이제 행안부나 이쪽에서 그렇다면 한번 이걸 전국적으로 한번 확산시켜 보자. 네. 2003년도부터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그 지역에서 예산을 짤 때 이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권장 지침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권장하는 그런 걸 이제 처음 도입을 했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참여정부 때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법제화된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돼서 전국적으로 모두 의무적으로 이제 주민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게 다만 이제 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뭐냐면 이게 조례를 한 3개 정도의 그 모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 곳은 한 30여 군데 정도다 이렇게 예. 보고요. 아주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데는 예. 전 주민의 10% 넘는 사람들이 모바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 결정하기도 해요. 야. 근데 뭐 아직 안 되는 곳은 아직은 뭐 제가 그 약간 비하해서 이장님 참여 예산이다. 이렇게 좀 그런 정도로 소수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모로는 제일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규모의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다음이 저기 파리인데 네. 파리가 25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은 10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250명의 참여 예산 위원들을 뽑는데 그 중에 한 150명 정도를 추첨으로 뽑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저기 그 만 몇천 명씩 저 응모를 하면 거기서 추첨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 저기 35세, 50세 찍어가지고 남녀 동등하게 지역별로 규분해서 하는 네. 식으로 약간의 이제 조금 그래도 대표성을 하고 예, 대표성을 좀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는 2018년에는 국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제 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워낙 이게 뭐 서울시도 큰데 그렇죠. 중앙정부 크다 보니까 네네네. 아직까지는 약간 공모사업처럼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정도 해서 그걸 선택하는 정도 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선이 되려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안하고 그것이 편성 과정에서 그 자기들이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가장 원래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돈도 좋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네. 중요한데 참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네. 지금은 네.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게 궁금하네요. 전 세계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인지. 그럴까요? 네. 네. 교수님. 교수님 혹시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저 귀한 손님 오셨는데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까를로스 네. 보리토 선생님 그 나라에 남쪽 항구에 가면 포르토 알레그리라는 인구 한 1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사실 보면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고 네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나우치뉴 네네. 거기 기생입니다. 예, 거기서 1987년에 한 인구 150만 도시인데 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카를로스가 그럼 그쪽 잘 아시나요? 워낙 브라질도 땅이 커가지고. 맞아요. 제가 포르토 알레그리에서 5년 동안 살았으니까. 진짜 그래요.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거기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는 먼저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 유럽, 미국, 여기 아시아,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인구 2억 1000만의 브라질. 브라질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 포르토 알레그리에서 1989년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브라질은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곳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참여 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지역총회에서 시작하는데요. 17개의 지역총회에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6개 주제별 회의를 열어 투표를 합니다. 또한 주민 직접 선거로 대의원과 평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A força do orçamento participativo de Porto Alegre é o seu espírito comunitário. Todos os estudos que foram feitos sobre o nosso OP demonstram
que ele é o mais enraizado na vida das comunidades locais da cidade. E também é o mais enraizado na gestão do próprio governo. Os estudos demonstram que é o OP que recebe mais recursos para atender as demandas locais. Porto Alegre의 참여 예산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곳 마을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도로 포장 작업을 논의했습니다. Desde que eu vim para cá, eu lutei, eu corri atrás, né? Eu tive força. E eu, quando eu vejo tudo bonito, eu fico assim, bah, que legal, vai ficar bonito. Não é só para mim, mas eu acredito na garra, na união. Se todos deram as mãos, com certeza, vai ficar muito bom.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Decisão da população através do orçamento participativo continuará sendo respeitada, independentemente das dificuldades financeiras e orçamentárias que o país, que o Estado e que a própria Prefeitura enfrenta. O fundamental é não cortarmos os investimentos decididos pela população. 또한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등 소외계층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데요. 지역의 도시개발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oi através do orçamento participativo que muitas comunidades conseguiram alterar para a vida melhor de muitas crianças e adolescentes, através de conquistas na área da educação infantil, na área da assistência social. 현재는 브라질 대도시뿐 아니라 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 40여 개 국가 3천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의 주민 참여 예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야, 이 포르토 알레그리 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와, 그러니까 와 주민... 도로 내 동네 도로는 내가 깔겠다. 약간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는 네. 그 여성분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우리 네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카를로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좀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네. 감동받았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를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눈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 시선으로 보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다른 분위기. 그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꾸준히 이런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레그리시에 네. 직접 거주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런 뭐 주민총회라든지 참여하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참여한 적이 없지만 제 친구들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시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그 구역은 그냥 인구로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네. 꼭 필요하는 구역으로 나눠줘요. 그럼 제가 그때 상대적으로 잘 사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참여하기는 훨씬 어려웠어요. 네, 꼭 필요하는 동네는 예. 더 쉽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시청에서 도움이 필요하는 그런 동네는 예산도 더 많이 받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엄청난 이 사회 문제로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카를로스 씨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 지역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도 그러면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요. 이 알레그레 시의 경우를 보니까 그동안 이 정부에 의해서 이게 부정부패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그 현실적인 생존 욕구가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형태로 이렇게 승화됐다는 게 참으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보다 많은 대표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 이제 참여 분야도 이제 우리 어떤 그 이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이 주로 몇몇 특정 사업들에 국한되기가 쉬운데 그 이 다양한 분야 어린아이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부문에 대한 대해서는 더욱더 비중 있게 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민기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 브라질 영상도 보고 또 미국 학자가 한 3년을 거기 살면서 책을 이렇게 낸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좀, 좀 깊이 이렇게 봤던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참여 예산 제도를 논하면서 왜 브라질에서 이거 시작됐느냐라는 게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당시가 89년 이전에는 뭐 시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정말 주민 아까 특히 소외계층 네. 주민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표가 되는 쪽에 그렇죠. 예산을 배분하는 이런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네. 사실상 참여 예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권한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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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장이 권한을 내놓는 겁니다. 내놔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주민의 선호에 맞게 결정하겠다. 내 선호가 아니고 내가 득표가 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브라질 예산이 주는 점은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결정하게 하는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을 주민에게 내놓는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 브라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내려놓고 그렇죠. 주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주민참여 예산 시행 이후에 확실하게 프로토 알레그를 해서 격차라든가 뭐 교육 그 저 진학률이라든가 그 차이가 뭐 몇 배로 늘어나 저 차이가 저 나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선순환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정치에 관심들이 없죠. 왜냐하면 이 주인으로 타기 올려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건 쉬운데 네. 주인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표되는 곳은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이고 투표를 많이 하는 곳은 잘 사는 곳이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런 악순환. 그래서 다시 또 정치는 그쪽만 신경 쓰고 그런데 선순환은 반대로 이제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시장이 권력을 내놔가지고 참여를 시키니까 지역이 바뀌고 그걸 보고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정치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선순환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아마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의 어떤 한 도시가 세계의 어떤 그 모범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세금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2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걸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권한을 좀 많이 내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주민참여 예산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쨌든 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내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또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화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예산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이 권고되고 이후 2011년 3월 주민참여제도가 의무화되면서 현재는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민이 마을 운영계획과 사업을 제안하면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서울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1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주민참여예산과 민간협치사업을 합쳐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예산 운영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참여예산위원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참여예산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하는 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연중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은 먼저 예산학교를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그 신청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르게 안배를 해서 저희가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광명시.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마을을 가꾸고 있을까요?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이란 주민세 개인 균등분 징수액의 일부를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환경, 교육환경, 생태보전 등 마을 사업 영역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은 어떻게 선정될까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표에서 결정된 제안을 최종적으로 마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광명 5동에서는 주민총회와 투표를 거쳐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통 그 일반적인 공구는 많이 있는데 이런 뭐 고가의 장비 같은 건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는 게 좋고 뭐 앞으로도 뭐 많이 빌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여한 생활공구는 가정에서 3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길 조성과 공원 보존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 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 지역에 많은 관심을 지닐 때 정말 좋은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관심과 그런 의견 반영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주민세 환원 사업을 발판으로 2018년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나눠서 추진된 마을 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침인데요. 2019년부터 주민자치 재원을 159억 원으로 확충하고 2021년 1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서면 바람개비 산책길과 소정면 코스모스길 조성 등의 마을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2021년엔 4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심의하며 주민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 행복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참여가 주민자치의 시작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지금 시행 사례는 어떻게들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성이 활성화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는 건데 그런 시도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이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이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이게 처음에 이거 시작될 때만 해도 네. 약간의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뭐 가져가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만약에 결정을 그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사업들이 주로 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아까 이제 뭐 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예산 편성권을 내놨기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한데 네. 그때 처음에 뭐 서울시 같은 50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중물로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임두세거든요. 그렇죠. 주민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 정도는 한번 그래도 이런 용도로 한번 결정하고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지금 저 광명시나 세종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러는 뭐 규모나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는 각각 토론하고 이제 논의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 어떤 의도나 저희 정신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아까 이제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다양한 시도가 있게 되고 네. 그 시도 중에 좋은 것들은 또 퍼지게 되고 네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일단 방향에 있어서는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또 고리토씨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지 맞아요. 않아요? 예, 이게 또 그 우수 사례가 있는 브라질에서 오셨기 네. 때문에 네. 예, 칼로스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아까 브라질 모습을 보는데 이제 한국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약간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브라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한국도 이렇게 뭐 시스템이 뭐 법도 만들고 그런 시스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직접 목소리를 냈고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요. 더 자주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엇이든 이제 우리 마을을 위한 아니면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사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직접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제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또 예. 이런 사례 다른 것도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예.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봐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법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참여 예산을 하라는 건 있지만은 네네네. 어떤 유형으로 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전에 보신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네. 제안을 받아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안을 받는 방식. 네. 두 번째는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에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예산이 좀 바람직하다, 요걸 넣자 말자, 이 정도 하는 것이고. 네네네네. 세 번째는 사실 저희 제주도에서 예. 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정의 예산액을 주민참여 예산액에, 예산위원회에 할당을 합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세종시 또는 광명시에서는 주민세 중에 균등분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하면 크게 나누면 우리는 쓰는 지출만 주로 관심을 갖는데 세입 예산이 따로 있고 세출 예산이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을 꼬리표를 달아가서 이건 주민참여 예산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세종시 같은 데서 광명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제주도 같은 데는 200억 원의 예산을 네. 43개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에 이렇게 딱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그러면 200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당하느냐 보면은 네. 43개 읍면동 중에 읍면은 동과 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읍면에 그 12개가 있는데 4억 원씩을 일단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읍면은 인구가 많은 애월읍 같은 경우는 5만 5천 명 정도 되고 추자면 우도면 흔히 얘기해서 우도 네. 우도면 같은 데는 2천 명 내외입니다. 거기도 4억을 주고 네, 네, 네. 나머지 32개 동지역은 2억 원을 줍니다. 아, 오히려 읍면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그렇죠. 읍면이라는 게 범위가 무슨 그렇죠. 넓죠. 예. 지역이 넓고 그러면 이게 200억 원 중에 얼마냐면 110억 원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나머지 90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 도민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데 예. 저희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할 게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막 제안을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남의 동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 제도가 주는 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몫이 정해졌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줄지 않으니까. 줄지 않으니까. 이건 네. 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200억 원 이외에는 관심 갖지 말라. 그 이상.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네. 참여가 좀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 개 유형으로 나눴지만 네네. 어떤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참여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데요. 어쨌든 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만큼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더 인상적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제도적이나 뭐 좀 한계점도 명확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 개선이 되면 좋을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도 맨 처음에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정 단체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우리 현재 법상으로는 삭감을 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죠. 네. 이거는 뭐 의회 고유의 권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제도가 참여 예산이 실시가 되면서 참여 예산 초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직접 편성한 예산을 우리 브라질에서도 시장이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는 이 예산을 또 삭감을 하거나 폐지를 한다면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를 또 훼손하는 이런 그렇네요. 일이 발생하죠. 예, 예, 예.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예산안이 편성돼서 오면 이 예산에서 전혀 삭감하거나 폐지를 못한다면 역시 또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시장이 주민이 편성한 참여 예산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수용하는 네. 그런 절충안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네.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참여 예산에 편성된 것들을 의회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을 의결하는 그러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방분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회원이 되는 그런 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민의 대표죠. 네.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 별도로 돼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별도로 돼 있고 나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민 진정한 주민이냐 하는 이런 논쟁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같이 하는 어떤 일원화시키고 두 번째 또 행정적으로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표적으로 단체장들이 권한도 내놓고 예산도 내놓고 세종시만 해도 170억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주민에게 내놓은 겁니다. 이런 대폭적인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행정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그 뭐 지자체장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현재는 존재하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네네. 그런 자치단체장을 많이 선출해야 되겠죠. 권한을 주민들에게 다시 내놓는 그런 자치단체장.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장을 뽑느냐가 이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투표를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예. 네.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 이제 예산 제도가 예. 주민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참여 예산이니까요. 네. 참여의 문제죠. 참여. 참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은 뭐 저기 모바일 투표까지 하면서 예. 참여가 높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예. 아직 참여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문제는 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돼야 되겠죠. 아까 의회와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예. 서울시 의회도 서울시도 잘하고 있지만 서울시 안에서도 의회가 자꾸 왜 우리가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럴 네. 뭐 법적인 근거는 네.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그 문제점을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마치 이제 어떤 면에서 간섭이나 개입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대안처럼 이제 되는 것 때문에 의회가 긴장하고 네. 견제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운영의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대립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그 지역 저 지방자치 지역의 민주주의의 예. 하나의 그게 저 어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뭐 이건 뭐 시간 해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참여예산도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 있는 것처럼 네. 배심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유능한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그 저희 유죄 무죄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리 없이 굴러가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 참여 예산도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해결해야 되지만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참여 재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법관들이 판단을 할 때 예.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이제 참조를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주민들이 짜낸 예산을 시의회가 무조건 받아줄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도 아주 잘 고려하게끔은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쉽진 않습니다. 사실. 아,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분명히 네.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네. 예.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민 참여 예산을 더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 교수님? 그 지금 정 박사님이나 민 교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이 지금 현재 제도적인 틀 속에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네.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살림살이라는 그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도 이 단체장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예산제도를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지방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그 재정활동의 그 이 자율성, 네. 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 이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얼마나 넓은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총량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그러니까 나라 살림살이로 볼 때 지방정부가 교육을 포함해서 6을 하는데 중앙정부는 4를 한다든지 그런데 세금을 걷는 거는 중앙이 8을 걷는데 그렇죠. 지방이 2를 걷는다든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거듭되는 그 분권의 노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그 이 변화는 이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제 그런데 양적인 측면에도 그러해서 이 폭이 좁은데다가 주어진 범위 속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그 예산 운영 과정마다 이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나 통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이 아까 이 정 박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산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이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은 이러하니까 예, 이 따르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든지 어떤 그 이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이 위에서 중앙정부 또는 상급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이 어떻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부족한 돈이 있어서 그 채무를 발행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경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발행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통제가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가해지고 있어요. 이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지방 세 부분에 있어서 이밖에 안 되는 그 세금이지만은 거기에 있어서도 과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는 좀 깎아주기도 하고 이루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면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어요. 이제 기속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그 이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정부 그 이제 단체장이나 이 집행부 이 관료들이 좀 더 주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네. 운신의 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할 적에는 우리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재정 운영상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갖게 예. 할 것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점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준 건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발목을 잡는 또 그런 형국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직은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상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이 돼야 되겠다. 예. 강조해 주신 거. 그럼 민기 교수님은 지금 현행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만은 꼭 시급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네. 주민들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야지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살아나는 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뭐 특별시장, 도지사. 네. 이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모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을 하라고 했지만은 얼만큼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과 재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 자치단체의 그걸 제도화시키는 방안. 그 제도화시키는 게 뭐 조례로서 구체로 규정하는 것이죠. 네네. 조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입장입니다. 주민. 참여의 문제, 전문성의 그렇죠. 문제. 그런데 참여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의사정적수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 정도 참여를 해야 한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선진적인 주민자치를 보면 참여의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와도 됩니다. 네. 인구 2만 명에서. 100명이 와도 됩니다. 이 이면에는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 왔으면 말하지 마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바뀌더라 하면은 그 참여 예산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면 예, 예. 주위에서 보면 아 나는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이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체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너무 소수만 참여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바로 이제 그걸 우려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사정족수가 얼마 돼야 된다. 예, 강요된 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강요된. 그러나 네. 진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위스의 주민자치, 미국의 주민자치. 아주 소수입니다. 인구 2만 명에 50명 이상, 200명 이상 참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명동 교수님 내 이웃인데 꼬박꼬박 참여를 해서 이분은 뭔가를 만들어내더라. 이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네. 두 번째는 전문성이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참여 예산을 보는 것은 보통 사람의 지혜, 상식, 이것이 참여 예산에 녹아 들어가서 네. 아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본다면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 선출직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권한을 주민에게 내놓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참여 예산이라는 게 저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 소장님? 저기 민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도 보면 참여를 제한하면 오히려 참여가 더 줄어드는 역설이 있습니다. 제한 안 하면 오히려 더 많이. 그렇죠. 이제 그런 약간 역설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지역들 이제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10% 네, 네. 뭐 은평구 같은 데 10% 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처음에 저는 동원을 하지 않았나 의심했는데 뭐 처음엔 동원도 일부 있었어요. 뭐 네네,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효능감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내가 결정한 게 사업이 됐더라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동원하지 않아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능감을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서 효능감을 느끼게 되니까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사업을 한다는 것, 이 의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삶. 근데 행복해지려고 네. 하는데 어떤 행복이냐 그러면 현재 문제를 해결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걸 상상을 하면 이제 선진 사회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을 때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건 아직은 후진국이에요. 네. 그게 추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가 브라질에 비해서 우리 후진국이었던 거죠. 네.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브라질을 못했던 것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발전하는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씨를 뿌리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를로스 씨가 보시기에 이 우리나라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응원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사실 총원보다는 그냥 조금 더 약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시장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그 시스템이 제도가 계속 여지게 하는 거예요. 네. 브라질 포르투갈 사례는 딱 이거예요. 30년 전에는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전치당 있었는데 그동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시스템이 쭉 그대로 조금 더 튼튼하게 조금 더 잘 그리고 참석자도 계속 늘었습니다. 네. 그거는 처음에는 참석자는 많지 않지만 나중에는 많이 생길 것이다. 그거는 그 서로 그 영향이 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사례도 참석자 많은 구역에서 더 많은 약간 예산보다는 우선순위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 참석할 수 있게 그런 노력 많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그 청회, 그 회의를 만들 때는 약간 어떤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아, 축제예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 가지고 뭐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네. 노래도 부르고 뭐 공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게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죠.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좋은 네. 마음으로 거기 참여하게 되면 그냥 우리 동네는 우리 시, 우리 군 더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었죠.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쉬운 설명과 또 실제적인 사례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끝으로 우리 예, 우 교수님부터 예, 오늘 어떠셨어요? 한마디씩 드릴까요? 예. 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울리려면은 예산 그 과정 전 분야, 분야별로도 예, 전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주민들의 삶에 이 와닿는 일이 그 삶살이를 하고 있는가가 이게 점검이 되고 감시가 되고 예, 참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예, 이게 이제 원래 취지에 이제 예, 나아갈 텐데 아직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참여인데 참여를 도덕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합시다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효능감도 참여가 될 때 스스로 느껴서 또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다고는 하지만은 참여의 계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 같이 우리가 모이면은 그거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심도 깊게 얘기를 해야 이게 서서히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 어떤 그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 교수님.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 참여예산,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 모든 게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제도들이 아직은 일천해서 정말 주민 모두에게 체감이 안 되지만 꾸준히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의 내 동네를 변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동네를 변화시키고 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그게 참여 예산이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 예. 그 어떤 예전에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유권자는 4년에 14일만 주인이다. 4년에? 4년 중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 네. 선거 운동 기간만 네.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딱 투표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이 어떻게 보면 형식상 주인이었던 건데 진짜 주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참여를 해서 그 나머지 4년 내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피곤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는 주인을 안 하고 머슴을 하는 게 편하니까 머슴할래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력감과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인이 갖는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는 만큼 느끼는 거거든요. 네. 주인이었지만 계속 일을 그 뭐 집안 살림이라는 걸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머슴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 공부하고 또 참여하고 하다 보면 그 주인의 효능감 이게 선순환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카롤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서 브라질 사례, 포르투갈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우리 경제 수준이 큰 상관없이 네. 시행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그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성공 무조건 됩니다. 아. 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정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또 네 분께도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안지성 아나운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을 진행하니까 네. 평소에 주민 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그렇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은 얼마나 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가만히 있으면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아. 내가 직접 뛰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또 한번 아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에 대한 많은 참여 관심 응원하면서 또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